청주 YMCA가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회원 한마당을 열었습니다.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YMCA는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교계와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마인드로 잘 해석해 이 세대를 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청주 YMCA 이사장 이치훈 장로는 청주 YMCA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청소년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또 분단의 이제 그 극복을 하면서 평화와 통일 운동, 사회적 경제 운동,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. 이어 청주 YMCA 공로자들과 후원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 한마당 잔치를 진행했습니다.